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부터. 아, 네. 이렇게 바로 안녕하세요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보통은 강남역 앞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로써 반올림 농성이 294일째가 됐어요. 이제 네. 1년 다 돼가네요. 네. 작년 가을에 오셨었죠. 네. 네. 그 추석 네. 명절 때. 네, 네. 오셨죠. 네. 맞나? 아, 추석 명절이 아니라. 언제지? 하여간 명절 때인가 연휴 때인가 왔었는데. 네, 명절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아, 마이크를 둘 같이 켜놓으면 우음 걸릴 수가 있어서. 네, 네. 오늘, 반올림 294일째, 농성의 이어 말하기. 예, 손님으로는 전에 한번 잠시 모셨던 적이 있었던 명숙님.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명숙님. 오셨는데요. 일단 너무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나와주시, 흔쾌히 다시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는 7월 28일, 바로 내일 모레인데요. 28일 300일 문화제를 여기 앞에서 할 예정이에요. 벌써 3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이 이 반도체 LCD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농성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명숙님께서는 그날 시간 되시나요? 글쎄요. 그날 회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네. 분이라도 회의가 겹치지 네, 않은 네. 다른 분이라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명숙님을 모시고 그 할 이야기는 창조 컨설팅과 노조할 권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창조 컨설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또 아마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분들이나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집중 탐구를 좀 해보려 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사실 삼성에 가장 또 필요한 권리이기도 해서 한번 이 얘기 제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창조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창조 컨설팅, 이제 컨설팅이니까 상담하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컨설팅, 뭐 교육 컨설팅, 혹은 재무 컨설팅, 막 여러 가지 상담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노조할 권리와 창조 컨설팅 그러니까 노조 건설 상담하는 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가 아니고요. 일단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이에요. 근데 여기는 200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이제 2011년부터 노조 탄압을 위해서 노조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런 기업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컨설팅 업체예요. 그래서 노무사들이 있는 노무법인이고요. 그런데 이게 노무사들이면 노무사들은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법의 근거에서 활동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노동법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노동법과 헌법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었죠. 네, 그 창조 컨설팅과 노조할 권리 하니까 마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창조 컨설팅이 좀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이 창조 컨설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 어떤 일반 그 어떤 회사 컨설팅 회사의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알리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시겠지만 사실 가장 많은 위법을 벌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아주 악랄한 짓을 많이 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일들을 좀 벌여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조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받은 그래서 불법으로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그런 업체들만 어쨌든 168개래요. 그런데 알려진 거 엄청 많죠. 알려진 거는 2012년에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4개 노조 파괴하는데 관여했다. 뭐 대림자 동차, 발레오만동, 부시전자 이런 게 다 밝혀졌어요. 뭐
그리고 뭐 골든브릿지 뭐 이런 데까지 밝혀지긴 했지만 그렇게 나머지 아까 168개 업체 중에 14개만 밝혀진 거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뭐 대구의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여러 병원, 뭐 버스, 안 걸친 병원, 네, 네. 안 걸친 걱정이 없으면 네. 네. 증권회사까지 했으니까 네. 168개라고요. 네, 168개. 믿을 수 없는 숫자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창조 컨설팅이라고 네. 하는 회사가 실제 노조를 파괴하는 일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무수히 많은 노조들을 깨트려 왔는데 좀 어떤 방법을 좀 동원을 했었을까요? 그게 알려진 게 이제 2011년에 이제 여러 아마 이제 그 반올림 활동가들은 이제 노동자의 건강권 이런 걸 하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심야 노동이 이제 노동자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람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람 요인이라고 해서 심야 노동을 이제 폐지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였고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은 주야 맞교대라고 해서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주간 맞교대, 그러니까 심야 노동을 뺀 그런 걸로 바뀌는 추세였고 2011년에 한국에서는 이른바 주야 맞교대 24시간 그 혼배 벨트를 돌리는 거죠. 근데 그걸 처음 제기하는 곳이 충청도에 있는 유성기업이라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사업장이었는데 노조가 좀 강했던 거죠. 2087년에 노조가 이제 이렇게 강해지고 이러면서 우리 너무 죽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심야 노동하다 보니까 주간 노동하던 사람이 이렇게 심야 노동 가갖고 굉장히 건강이 악화된 경우도 많고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단체협약을 2009년도에 심야 노동 폐지로 이렇게 유성기업하고 했어요. 했는데 2011년부터 시행이었어요. 근데 창조 컨설팅이랑 계약한 시점이 5월 8일이에요. 네, 2011년 5월 8일 계약을 했었고, 2011년 5월 18일 날, 이제 그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네, 네. 거부하고, 그리고서는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 깡패들을 이제 동원해서 용역들이 뭐 소화기 던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파이프로 하고,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개골이 함몰되신 분도 있고 어깨뼈가 나가신 분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대로 단체 협상 거부한다고 하고 직장 폐쇄 그다음에 용도 막 해지시키고 네, 해지 그러니까 거부하는 원래, 것이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가는 네네.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2011년 7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요. 복수노조를 이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물론 복수노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복수노조 이제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데요. 어쨌든 복수노조가 가능한 걸 이용해서 원래 노조는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측이 이렇게 종용한 이른바 어용이라고 하죠. 사측 노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직장 폐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노선격 노동자들 생활하다가 이제 그의 말에 복귀를 하는데 노조 탈퇴를 조명하거나 뭐 모욕적인 일을 주거나 뭐 풀뽑기 시키거나 혹은 원래 생산 일과에서 일했는데 주조과로 옮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혔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2012년에 되게 언론에 되게 크게 났을 거예요. 깡패들 같은 사람이 때리고 차로 13명을 치고 도망가고 깡패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게 언론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유성기업에 아주 그렇게 지금 깡패와도 같은 노조 파괴의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그거를 계획한 데가 바로 그렇죠. 창조 컨설팅이다. 예, 그게 이제 걔네들이 이제 치고 도망가면서 그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동차에서 문건을 이제 현대자동차 직원이 문건을 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차 자동차가 개입한 것도 메모로 되어 있고 그 자료도 있고 아까 말했던 창조 컨설팅 그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168개라고 했지만 창조 컨설팅이 의뢰한 내용을 봐야지 이제 이게 정말 컨설팅한 내용과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연히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웠고 싸우는 와중에 그 현대사 직원과 이 사람들이 두고 간 차량에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드러낸 거예요. 안 그러면 보통은 컨설팅을 이렇게 알, 그 누구 어디랑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증거를 못 잡았을 뿐이지 컨설팅 업체에서 아마 했을 때 노조파괴 했을 거라는 짐작은 분명히 하죠. 컨설팅이라고 하나 번지르르 한 네. 말을 붙여놓고 거기 그 진짜 했었던 일은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또 전문 자격사 노무사라고 하는 자격사까지 따서 했던 일이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네. 노조를 파괴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만행이라고 해도 만행이죠. 과언이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이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168개 그리고 드러난 국정감사 때 뭐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10여 개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창조 컨설팅에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로 이렇게 그 노조가 와해된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유성기업은 그걸 견뎌낸 거고 뭐 대림자동차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노조가 그러니까 노조가 파괴된 건 뭐냐면요. 그 아까 했던 노조 4층 노조를 만들고 노조 탈퇴 공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감사합니다. 탈퇴 공작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너무 괴롭히면 힘드니까 그런 4층 노조, 어용 노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한국에서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악용된 법 때문에 여기서 단체협약을 체결도 못하고 단체협약을 해도 이제 불리하게 예를 들면 어용 노조와 민주노조 조합원들 간에 이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그냥 탈퇴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노조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서 무력화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아예 노조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서 이런 노조 파괴가 먹혀 들어간 업체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창조 컨설팅을 또 얽히게 된 게 저는 이제 2014년부터 이제 KT도 자살자가 많아서 직장 내 괴롭힘 네, 조사를 압력이 되게 높아서 국정감사도 받고 있죠. 네, 거기를 2014년 조사했는데 KT만큼 KT도 감시하고 그다음 C플레이어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른바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2005년부터 되게 유명했던 데예요. 근데 2014년에 대신증권이라는 데서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이제 사물금융노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에 제가 참여하면서 더 이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그때도 창조 컨설팅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대신증권이 이제 그게 알려진 건 2014년이고요. 거기도 계약을 2011년에 맺었더라고요. 이제 지금 노조위원장이신 이제 그 위원장분은 이걸 공개해서 창조 컨설팅 보고서를 공개해서 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회고시켰어요. 근데 창조 컨설팅의 내용이 보고서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걸 공개한 건데 해고됐고 지금 위원장이신데 거기서는 노조 파괴는 아니지 노조 파괴가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파괴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내쫓기 위해서 이른바 퇴출이 목표이고 퇴출을 위해서 이른바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걸로 퇴출 프로그램을 해요. 또 그것 때문에 이분이 자기 직원들이 모욕적으로 당하는 예를 들면 성과가 없다 이러면서 등산에 가서 사진 찍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은 그러면 증권사 고객이 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모욕감을 주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공개했고 노조를 만들었더니 해고를 시킨. 그래서 창조 컨설팅이 공식적으로 노조 파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까 인력 퇴출 상담이라는 목적으로 노조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노조가 있으면 없애게 만들거나 무력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던 거죠. 정말 저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노무사자증에 있고 한데 그러시겠어요. 거기 창조 컨설팅의 심종도 노무사가 네. 특히 악랄하고 네. 유명한데 너무 답답한 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특히 사실 노동 3권 노동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노무사가 오히려 그 법을 활용해서 노동 3권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을 네. 괴롭히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실 되게 죄책감 같은 것도 네. 들고
아, 이 문제는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되게 드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계속 자행을 한 거잖아요. 네. 헌법, 노동법 다 위반한 것인데, 심지어 깡패를 깡패처럼 그렇죠.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헌법, 형법을 네. 또 위반하고 했을 텐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뭘 했는지, 네. 그리고 노동부,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 네. 이런 데서 제대로 처벌했는지,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무, 같은 노무사들도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이제 협회 뭐 이런 데서 이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 이제 징계 처분을 요청했었고 노동부에서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해요. 이제 근데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저희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2013년에 이제 징계 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일 구성에 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징계를 창조 컨설팅에 이제 김주목이랑 신종두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김주목을 먼저 징계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절차가 부족하다고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승소를 해요. 그리고 신종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복귀 그러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다시 어쨌든 노무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징계를 재징계를 내리는 게 이제 2014년 7월에 재징계를 내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은수미 의원실이랑 뭐 유성재 노동자들이랑 이제 쭉 봤을 때는 이런 절차적인 거를 징계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이런 징계 절차나 노동법에 있는 징계 절차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절차적인 결여 허점을 주고 징계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 성명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노동법이 얘기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그 결론이 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게 노무사 등록 취소잖아요. 예. 등록 취소인데 그것도 허점을 해서 몇 년 동안 끌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법적으로 끌게 된 건데 그 와중에 노동부가 예를 들면 이제 김주목한테 강의를 맡기거나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일부러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강의를 맡기거나 그다음에 2014년에 이게 노무법인은 노무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법인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법인, 글로벌 법인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근데 거기 네. 그거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노무법인 글로벌 원이라고 하는 곳을 네.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네. 기자회견하러 이제 그 사무실로 네. 네. 찾아갔어요. 기자회견하고. 근데 글로벌 원은 없고 글로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는 갖고 이건 유령인가 아닌가 찾아봤더니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노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노무법인 글로벌 원이 아니라 그냥 법인 주식회사 글로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항목에 뭐가 있냐면 기업 컨설팅도 한다. 경영 컨설팅. 그 경영 컨설팅이 아까 말했던 이제 노동자와 관련된 컨설팅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도 한다고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파견. 아까 그 주식회사와 관련된 거는 뭐 노동부가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파견이 들어간 거라면 그건 노동부가 허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산업청 통상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부도 이건 관여된 거예요. 이제 이미 그런 컨설팅을 이번에가 아니라 2014년에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구로지역에서 계속 이미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 7월에는 그 동일한 사무실에다가 노무법인 글로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최근에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 아, 그걸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네. 이제 노동계가나 국회나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근데 어쨌든 예, 이제 노동부에는 질의를 했고 이 파견 어떻게 파견업을 이 사람한테 맡긴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주식회사인데 그리고
기업 이 사람은 분명히 퇴출된 이른바 이제 징계를 받은 건데 기업 건영 컨설팅의 내용에 이 노조 상담도 들어있고 이런데 이걸 내준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어떤 답변이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회에다 요구한 건 현재 공인노동사법에는 이제 이런 징계가 그 3년 후에는 다시 등록이 부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한 게 이번에 7월에 부활해서 바로 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7월도 사실은 따져보면 잘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하고 뭐하고 한 걸로 하면 3년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계산으로는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는 하여간 이제 다시 재발행을 해준 것도 좀 약간 몇 개월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거고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런 컨설팅을 꽤 오랜 동안 해왔다는 거가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그 가브로토텍이라고 하는 충남에 있는 거기도 자동차 네, 부품사에서도 그 창조 컨설팅 출신 노무사가 맞아요. 또 채로 노무사가 네. 있었죠. 네. 예지 노무인가요? 네. 그 등록 취소됐죠. 네. 얼마 전에. 네. 네. 아주 정말 어쩜 이렇게 악행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고 이 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이렇게 아주 계획된 그리고 조직된 범죄 행위인 창조 컨설팅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원청의 네. 사주를 받은 이 범죄 집단인 창조 그렇죠. 컨설팅의 그 노조 파괴 시나리오 때문에 정말 아주 오랜 수년 동안 시달리다가 굉장히 높은 그 우울증 이런 것도 조합원들이 많이 앓고 이랬는데 그중에 한 분 한강호님께서 그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호 열사의 이 죽음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유성기업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 투쟁 얘기도 좀 잠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투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성기업은 지금 이제 6년째 싸우고 있는 거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5년 동안 5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아까 어떤 용역 깡패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시나리오에는 단체가 단체 뭐 사측 노조 수립, 그러니까 이노조 수립, 그다음에 임금 차별, 그다음에 뭐 징계, 고소 징계하고 고소해서 압박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 있어요. 창조 컨설팅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창조 컨설팅이 저희는 이 노조 파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노조라는 게 우리가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사실은 노조 안에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아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이 컨설팅이 나오고 그 컨설팅 내용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 현대자동차 이메일 이제 최재현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호 열사가 이제 돌아가신 게 3월 17일 4개월이 넘었는데 이분이 징계를 이제 세 번째 출석 요구 징계가 세 번째로 날 받고 나서 3일간 이제 연락이 없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후배 동료들에게 문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묘소가 있는 고향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징계가 세 번이면 보통 이제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징계 세 번이면 쟤 해고당한다 이런 분위기로 막 압박을 해요. 이미 압박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데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그게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고소가 11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찰과 검찰에 경찰 재판에 해고된 게 8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근무 시간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임금을 삭감해요. 혹은 조퇴도 안 시켜줘요.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항의하러 이제 여러 명이 갔어요. 그 중에 황강호 열사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뭐라고 기소를 했냐? 감금죄로 기소를 해요. 관리자가 아무 답변도 안 해줘요. 임금 삭감 어떻게 된 거냐? 따지러, 당연히 노동자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감금죄로 기소하고 재판해. 이런 건들이 11건인 거예요. 진짜 괴롭힘이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진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분은 그 사측 관리자들 3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다 무혐의 났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돌아가셨겠어요. 소름이 끼치죠. 네, 소름 끼치죠. 이런 것들을 회사가 한 거고 창조 컨설팅이 기획한 거고 현대자동차가 종용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왜냐면 이제 우울증이 되게 이분도 심했었고 다른 분들도 심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올라온 건 한강호처럼 스스로 죽는 사람이 더 생길까봐 그래서 이 싸움을 빨리 제대로 풀어야 된다. 제대로 풀지 않으면 또 생긴다. 그래서 지금 양재동에 있는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렇게 쭉 이쪽 라인을 타고 가면 현대차 본사가 나와요. 그 앞에서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힌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질문과 요구를 가지고 농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싸우다 보니 이제 그 사측 노조도 무효다 이런 게 이제 4월 18일 판결 네네. 예 이제 왜냐면 노동자는 자주적이었는데 이거는 사측성이 없다 그래서 무효가 네. 났고 얼마 또 얼마 전에도 네 또 해고가 무효다 왜냐면 그 해고 절차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부당하다, 부당하다. 네. 그렇게 나서 이제 지금 투쟁의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뻐하던 와중에. 이제 갑을 오토텍이 네. 여기 똑같이 아까 어떤 예지라는 컨설팅을 네. 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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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더 심각하죠. 경찰 네. 전직 경찰들을 용역깡패로 채용을 했어요. 특전사 출신. 네, 네. 특전사 출신, 경찰 출신. 경찰 출신. 네, 그 태만산대에서 이 사람들이 용역깡패 업무, 이른바 이제 말도 노조 조합원들을 이렇게 팰 수 있도록 이른바 물리적으로 폭력할 수, 폭력 행사하도록.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박효상 이제 그 회장이 이제 갑을전자 회장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유성도 왜냐하면 비슷한 업체였어요. 이렇게 노조 파괴를 밥 먹듯이 한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아주 그 예 굉장히 사실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되게 뒤늦게 나와서 근데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근데 또 그 형이. 형이 또 직장 폐쇄를 뭐 아까 말했죠 어쩌란 말이냐 진짜 예 노조 파괴 전략이 그래서 창조 컨설팅이 나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그 갑을전자에 있었던 채모 노무사가 그걸 받아서 예지를 똑같이 만들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아까 어떤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폭력을 하고 단협을 거부하거나 이제 거부하는 거 회사 측이 그리고 단협 폐지하고 직장 폐쇄하고 물리적 분야하고 사측 노조 설립하고 임금차별 절약하고 그다음 징계와 고소라고 이게 딱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확산시킨 게 이제 창조 컨설팅인 거죠. 그런데 가불에서도 그러고 딴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더 문제는 아까 말했던 대신증권 얘기했듯이 대신증권이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걸로 2012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때 지금 이제 대신증권 노조위원장님이 교육 담당이었고 때문에 이걸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너무 말이 안 돼서 항의하고 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전략적 성과 관리 프로그램이 알고 보면 예,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전략 성과 관리하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컨설팅 업체에서는 성과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퇴출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건데 이걸 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여러분 저성과자 해고자죠. 요거랑 그래서 창조 컨설팅의 내용과 똑같은 거를 노동부 지침으로 지금 되어 있죠. 원래 노동법으로 하려고 했었으면 안 됐는데 이 저성과자 해고자랑 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저성과자가 이 대신증권에서 봤듯이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프로그램은 노동자를 괴롭혀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1단계가 뭐냐면 일단 해고를 하라고 희망퇴직 권유 안 하면 2단계에서 교육을 하라고 해요. 그 교육을 거부하면 임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해요. 다시 또 회유해요. 결국에는 성과를 관리해서가 아니라 괴롭히는 방식으로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근데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제 성과관리를 하려면 성과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어떤 등산을 갔다 오라든가 말도 안 되는 걸 무역을 해서 인증샷을 찍게 해요. 그러면 사내기 시판에 내 얼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이런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모아둬요. 저성과자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무슨 교육을 받았다 이러면 아 나는
퇴출 대상자거나 무능력자다 이런 인식을 주게 해서 모욕감을 주게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저성과자 프로그램이고 전략적 성과관리인데 이걸 정부가 이 창조 컨설팅의 프로그램을 2012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그 제가 그 잠깐 얼마 전에 이상원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말씀해 우리는 뭐죠? 불편해져도 된다.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단가? 책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하여튼 그분께서 쓴 내용 중에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 물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아주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내가 만일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노조 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뭐 2007년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 미국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협 협상권이 거부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당장 편안한 신발로 바꾸어 신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피켓라인에 서겠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노력을 대통령이 해왔다는데 아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측이 판을 이렇게 노조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노조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데 거기에 부화내동하는 국가와 정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진짜 저성과자 해고라든지 이렇게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동자들이 사측의 그런 영역 깡패의 폭력에 이 짓밟히고 깨지고 하는 것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고 하루빨리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기는,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이런 데가 아니라 이미 이제 노조를 만들어진, 민주노조가 있는데에 자본이 그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진 공작을 펴는 그런 회사들도 많지만 이렇게 삼성처럼 무노조 전략이 뻔뻔하게 내올 수 있는 노조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를 처음부터 시켜서 노동자들의 또 결사의 자유, 단결할 자유 권리를 철저하게 빼앗고 있는 그러한 회사도 있는데요. 노조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재벌 회사들이 또 이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삼성 이 무노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올해로 76년인가 77년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창피하죠. 창피한데 그거를 창피한 줄 모르고 무노조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말을 경영주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창조 컨설팅이 어떤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썼다면 삼성은 자체 내로 하여튼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원천 봉쇄시키는 그러한 그것도 제목을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고 했나? 그 심상정 문건으로 알려진 그 시나리오 문건이 끝까지 그 법정에서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의 그 민주노조 만들었던 조장인님 해고 사건에서 그 삼성이 끝까지 그거 자기네 문건 아니다라고 발표하다가 나중에 판결로서 이 삼성 문건 맞다 이렇게 한 그 문건에도 보면 이런 고사화 작전 아예 처음부터 그 못 만들게 막 처음에 초동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막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말려서 죽일 그런 여러 가지 작전들이 다 써있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감시와 괴롭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의 무노조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 비판의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인권활동 하니까 이제 국제인권문헌, 뭐 혹은 국제인권규약위원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린 1900년, 어쨌든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UN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뭐 인권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UN에서
인권에 대해서 좀 선언을 만들어야겠다. 도대체 이렇게 잔인한 학살, 나치 학살 같은 게 있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 해서 선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 선언이 나오고, 근데 선언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선언이기 때문에 각국이 지키질 않는다 해서 각국 정부가 지키도록 하는 규약, 국제 규약이죠. 그리고 조약에 국회에서 비준하듯이 그런 국제인권 규약, 조약을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공약. 그래서 뭐 선거권이라든가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걸 자유권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런 자유권 규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경제적 규약이라고, 경제적 권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권리라면 이제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주거에 관한 권리라든가 뭐 교육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권리라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적 권리에 관한, 이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사회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결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모여서, 인간은 모여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외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결사의 자유가 자유권 규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 결성의 자유도 되고요. 노조 결사의 자유도 다 결사의 자유인 거예요. 근데 사회권 규약에도 이제 노조 결사의 권리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특히 사회권 규약에서는 23개 정도 있는데 여기 중에서 3개 규약, 6조, 7조, 8조가 다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권리예요. 그 정도로 사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제사회에서는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1967년에 만들고 76년에 발효하거든요. 발효하는 건 10개 국가 이상이 비준을 해야지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곳인데도 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국제사회가 다 합의한 노조는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대칭적인 권력인 이른바 사장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뭐 보장까지 아니어도 이런 게 합의된 최소한의 약속인데, 국제사회 합의인데 무노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글로벌하게 창피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특히 지금 반올림에서 했듯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려면 사실 노조가 있을 때 노조에서 이 공정 과정에서의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공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작업 중지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노조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과 나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삼성에서 수많은 산업재와 직업병이 있지만 이게 왜 내가 아픈지도 모르게 그냥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삼성이 노동자를 정말 사람으로 보는 것이라면 무노조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폐기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의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한다. 삼성이 지금 저희 주변에 감시카메라 6대가 보고 있고, 오늘도 열심히 경비 아저씨도 듣고 계신데 가서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나 정당한,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노동자들에게 빼앗은, 그동안 빼앗아왔던 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 당장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삼성 직업병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백혈병으로 23된 딸을 잃었었던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도 진짜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어요. 내 딸이 회사에 노조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죽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네. 산업안전보건공단 네. 산하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연구조사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산재율이 더 낮아요. 아, 실제 노조가 있어야 산재가 예방된다는 주장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그러한 외침들을 해왔는데 아, 실제 그런 거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통계로도 검증되고 증명된 이 노동조합의 이 권리를 삼성은 더 이상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조금 전에도 삼성을 향해서 더 이상 이렇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 노동자에게 빼앗지 말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노동상권 부여하고 부여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렇죠.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예, 그럼으로써 건강할 권리 노동자들이 좀 잘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세게 삼성을 향한 따끔한 한마디 예, 이 얘기는 여기 이어말하기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항상 주문하는 마지막 멘트고요. 그리고 삼성을 향한 따끔한 한마디와 더불어서 우리 반올림 농성이 벌써 이제 300일 가까이 돼서 우리 함께하는 뭐 혜경씨, 혜경씨 어머님, 황상기 어르신을 비롯해서 많은 반올림 활동가들 조금 더 분발하고 힘내고 해야 될 텐데요. 응원의 한마디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긴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거대한 권력이잖아요. 그런 유성도 그런데 현대차 재벌하고 500명밖에 안 되는 공장, 작은 공장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서의 얘기는 정말 상징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3대를 떠올라요. 소설, 염상섭 소설 3대인데 거기에 이제 막 그 친일파들과 또는 이제 식민지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 혹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얘기를 나누는 게 나와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20년 동안 일제에 저항하는 것도 너무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대사가 나와요. 이제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우리가 싸워도 바뀌는 게 없지 않냐. 이제 지식일 때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30년대니까 배경이 1910년에 어쨌든 우리 식민지가 됐던 거고 20년 싸워도 꽤 싸운 거죠. 뭐 안 싸운 사람보다는 낫겠죠. 식민지에 저항한 게. 근데 그리고서는 사실 45년도에 해방이 되잖아요. 삼성이 천년왕국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삼성의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삼성의 이 삼성전자 서비스도 그렇고 곳곳에서 에버랜드도 그렇고 곳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깨달은 노동자들과 그거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거짓말에 그 사람들 속 안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균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이상 삼성 백혈병 직업병을 인정 부인하고 있는 이런 돈으로 처발라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천년왕국의 그 꿈 당장 깨시라. 네, 그거 꿈을 깨시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반올림 존경스럽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메탄올 사건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눈이 사실 안 보이게 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지? 그러고서는 원인도 모르고 왜냐면 노조도 없었으니까 또 알 권리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왜 눈이 먼지 몰랐는데 왜 안 보이는지 몰랐는데 그랬을 때 답답함을 이제 직업 환경이 분이 알려주셨고 세상에 알려서 원인이 메탈이었다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불운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이런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아파도 원인이 뭔지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반올림 활동가들이 반도체 노동자들이 왜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왜 백혈병에 걸려서
이 심한 병에 걸려,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나간 것들이, 일단 단,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지치지 않고 이걸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되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긴 시간 싸우니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답답함이 잘 싸우고 있는 것의 증명이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지민지 노래 길 끝에 서서 저는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야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절망할 때 그건 제대로 우리가 싸운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권의 원칙, 사람이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가, 기업은 최소한 무엇을 보장해줘야 되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원칙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걸 생각해요. 당장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아, 좀 적당히 합의할 걸, 적당히 타협할 걸,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노래를 다시 들어주시면 아마 그럴 거 생각하는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 집 있습니다. 네, 이 집 있죠. 그렇게 잘 싸워온 거다. 그래야지 적당히 타협했을 때 또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어가거나 병드는 노동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원칙을 세우고 이 기업의 재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반올림이 계속 싸우고 있어서 같이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우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러니 힘내시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진짜 되게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아, 그 오늘 명숙님 모시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삼성이 워낙 이 불통, 먹통, 네, 병 이런 거를 되게 떠올리게 만들게 하는 명성 기간이었는데, 그 답답함이 오히려 이 해결에 가까이 와 있음을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힘이 납니다. 오늘 장시간 이어말하기 그 창조 컨설팅과 노조할 권리, 그리고 삼성 문노조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삼성의 쓴소리, 반올림 응원의 한마디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명숙님은 항상 이 사실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인권활동가라고 저희들 다 알고 있고요. 언제나 이렇게 그 굉장히 뭐랄까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시켜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7월 28일 300일 문화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올림의 연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